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름막이라고 하면 1세 반에서 이제 3세인데 이 시기가 이제 사실은 마에 1차적으로 어머님들이 갈등에 빠지시는 시기입니다. 왜냐면은 아이들이 이제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소근육이나 대근육이 발달하게 되니까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걸 통해서 아이들을 뭘 하려냐면 짠! 나 좀 봐주세요. 나 이제 사람꼴 돼가요. 나 움직일 수 있잖아요. 봐요, 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때 만일에 엄마 아빠가 짜식하게 뭘 해. 엄마가 다 해줄게. 왜냐하면 이때 하면은 다 묻히죠, 흘리죠. 위험하기도 하고. 위험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너무 일손이 많으니까 네.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걸 우리가 짠, 나 좀 봐주세요. 나 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자율성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딱 능력을 발휘했는데 어서 엄마 더 힘들어. 가만히 있어. 네. 먹여줄 때는 가만히 있어. 입혀줄 때는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이는 네. 아하, 아우 되게 창피하네. 나 능력이 이만큼 있는 줄 알았는데 어우 창피해. 어우 나 능력이 없나 봐.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회의감을 좀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이 자율성이라는 것이 잘 형성되기 위해서 엄마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줘서 아 엄마가 없이도 내가 해낼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지고 있구나. 나는 엄마랑 한 몸이었지만 이제 분리돼서 개별적인 존재로 난 잘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분리 개별화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잘해주는 근데 우리가 그럼 자율성을 준다. 칼을 막 칼날을 잡는데 그렇죠. 그래 아유, 잡고 싶구나 이럴 수 있는 건 안 되죠. 그러니까 유리컵 바닥에 던지고 있는데 잘했다 너 던질 수 있구나 그럴 수는 그렇죠. 없죠. 야 이렇게 산산조각을 내다니 멋진 거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때 저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한계를 잘 설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화를 내셔도 됩니다. 내셔도 되는데요. 버럭 이게 참다가 되면 버럭 되는데 안 돼. 그만. 네. 이렇게 해서 아이한테 효과적으로 그냥 화를 내시면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 화라는 게 분노가 섞여 들어가면 아이들이 거기에 확 주눅이 드니까 그게 아니고 적절한 한계를 알려준다는 그 계획적인 훈육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자꾸 보장해주는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거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 여태까지 아동발달을 공부했던 자기조절, 도덕성, 정서조절 다 이게 이쪽에서 기반이 되면서 꽃이 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엄마예요? 이제 그 얘기 하시겠는데.